네, 세 번째 과제 첫 번째 경기 펼칠 선수는 213번 김서현 선수입니다. 네, 김서현 선수.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에서 네, 조금은 좋지 않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. 네, 더 집중해서 네, 성공을 시켜야 할 텐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 루트 자체도 쉬운 루트가 아니었는데 네. 지금 1, 2번 과제에서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. 네. 이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네. 네, 첫 번째, 두 번째 과제에 비해서 이 세 번째 과제, 네, 어떠십니까? 쉽지는 않습니다. 네, 이건 역시 쉽지 않군요. 네. 네. 네, 김선 선수, 첫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저런 동작들을 선수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. 스타트 손 두 손을 모으고, 네. 스타트 발홀 뒤에 하나를 딛고, 자꾸 발을, 반대쪽 발을, 매트 위에서 띄었다 붙였다 네. 라는 행위를 했을 때는 민감한 심판 쪽에서는 시도 횟수를 바로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. 저런 동작들은 선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네, 김서현 선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했고요. 두 번째 시도 바로 이어서 네, 하고 있습니다. 네, 역시 볼륨 홀드들이 밀집해 있는 이번 과제인데요. 네. 새로운 동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. 네, 김선 선수 첫 번째 시도에서 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. 네, 다른 동작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 쉽진 않았고요. 네, 세 번째 시도 이어집니다. 네, 볼륨에 네, 두 손을 다 모아서 다음 홀드로 진출을 해봤지만 네, 여의치 않았고요. 네, 스스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. 네, 이어서 다음 시도입니다.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. 이 지금 문제의 루트 세트의 의도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다른 앞으로 나올 선수들하고 봤을 때는 지금 1, 2번 과제 때도 그렇게 보였고요. 네. 지금 3번 과제 때도 아마 뒤에 나오는 선수들하고는 조금 이 동작적인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김서현 선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네, 최대한 또 많은 동작을 펼쳐보면서 네, 또 경험을 쌓는 것도 네, 좋겠죠. 네, 해봐야죠. 아직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네. 자, 이제는 좀 동작의 의도를 알고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왼발 자리를 아쉽네요. 결국에 네, 추락을 하네요. 네, 시간도 끝이 났고요. 김선 선수 세 번째 과제 네, 아쉽게 네, 마무리를 했습니다.